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아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메디아나가 오늘도 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11월 20일 날, 그쵸, 이틀 전이죠.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 내용은 셀바스 그룹에서 메디아나를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AI 의료 분야의 파이를 키우겠다. 그쵸?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급락을 해버렸어요. 일단 저는 오늘 8,10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 반등이 나오는 어느 정도의 이 상황을 따라서 제가 이 가격대를 잡고 매도를 할 계획인데, 내일 만약에 그냥 확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 그쵸,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나오는지를,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혹시 이 구간 11월 20일경 정도에 상한가를 간 이날, 그쵸, 이 상따를 한 분들이 있다면 일단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한가를 딱 보내놓고, 물론 상한가를 간 날도 거래가 뭐 충분히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1,294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서. 근데 요날 보세요. 요날. 요날 거래 터진 금액이 2,390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통 물량 한번 볼게요. 메디아나의 유통 물량이 보세요. 37%.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 잡고, 그쵸? 2천억 잡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대충 1,200억 정도면 한 바퀴가 다 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말 그대로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1월 20일 날 있죠? 여기 요날. 요날 상한가 간날 거래 터진 게 2천억이 넘어요. 자, 그렇다는 건요 구간은 세력이 매집했다는 겁니다. 여길 보고 뭐 세력이 털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털었다면 상한가 못 가요. 그리고 만약에 털었을 경우에, 그쵸? 털었을 경우에라도 다시 쌍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죽어요. 어떤 재료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이유는 돈을 먹기 위해서인데, 돈을 먹기 위해서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미를 털어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딱 고가에 물렸어. 그럼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팔아요? 야, 그래, 내일은 반등 나오겠지. 하루 그냥 보유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언제 털릴까요? 내일? 그쵸? 이한 절반 정도라도 회복했을 때 개미들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때 누가 받아요? 세력들이 받죠. 자, 그럼 반대로 매집 구간이라고 하는 거래 없는, 그쵸? 거래 없는 조정 구간, 요런 구간이 과연 세력들이 털어내는 구간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그 미래 가치는 실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승하는 모멘텀, 즉, 호재죠, 호재.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호재거리가 이번에는 메디아나 기준에서는요, 셀바스 그룹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메디아나 가치, 그쵸? 시가총액은 낮고 소형주지만 여기 이익률이 탄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익률이 탄탄하죠? 그쵸?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15%, 23%, 14%, 15%, 그쵸? 자, 근데 여기 23% 터진, 그쵸? 이익률이 23%까지 올라간 요 때는 코로나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저 평균적으로 한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은 잘 번다. 즉, 필요한 물품을 병원 측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메디아나가 아니면 안 되는, 그쵸, 그런 물품을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성장은 못한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뚫기 위해서는 AI 의료 분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메디아나의 지금 구조로는 어려우니까 셀바스 AI가 인수를 하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쵸, 메디아나 측은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누가? 요 사람이, 요 사람이, 요 사람이, 그쵸? 길문종, 요 사람이, 그쵸? 요 사람이 이 40%, 그쵸? 37.93%가, 이 지분 자체가 뭡니까? 대주주 지분이잖아요. 그쵸? 메디아나를 매각할지 말지, 또는 메디아나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분이 요 지분입니다. 요 지분을 사오는 거예요, 셀바스는. 근데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줘야 이 사람이 팔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공표가 나오고, 그리고 세력이 상한가를 보냈다는 건 그냥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확정된 사항이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요렇게 하락하는 상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미 털기에 지나지 않고요. 개미를 터는 건 세력이 매도해서 터는 게 아니라 매수해주지 않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파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매도 물량은 필요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총 물량 대비해서 일부분이고 이틀치 거래량을 합쳐도 요 정도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개입한 물량이 어느 정도 도화선을 딱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무조건 매집은 올라갈 때 나오고요. 지금은 개미 털기에 지나지 않고 지금은 절대 털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죠. 모두 다 안 털면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하게 가더라도 갈 놈은 가요. 그리고 갈 놈은 가는 게 약간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거지. 그렇죠. 들어온 돈을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매수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 할 건지가 중요하고요. 그 구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오늘 그냥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메디아나 12시 36분에 저는 그냥 정확히 주문을 넣었고요. 오늘자입니다. 12시 36분 이때 이 가격이 8,180원이었고 저는 8,100원 고정 매수하겠다. 그래서 종가 8,090원에 끝났습니다. 딱 끝났고 지금 종가에 시간의 거래 한번 보면 소폭 하락 중입니다. 뭐 괜찮아요. 상승이 더 무서운 거지 하락이 무섭진 않다. 왜? 상승이 나오면 내일 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락이 나오면 내일 시가 딱 저가 찍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을래? 그 구간. 그게 첫 번째. 그게 8,100원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도할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공개를 하겠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에서는 이 메디아나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만들면서 간다. 그리고 그 신고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세를 내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 단타 매매 과정에는 자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보유가 원칙이고요. 종가 매도가 원칙입니다. 즉 시가의 주문을 시장가로 넣어서 하루를 보유한 이후에 종가의 매도 주문을 넣는데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을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요날 11월 17일 날 첫 번째 공략을 했어요. 그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월 17일 날 지난 금요일인데 자 보세요. 11월 17일 시초가 시장가 매매죠. 8시 56분에 진행이 됐고 11월 17일 자 정확히 메디아나 요날입니다. 요날 11월 17일 하락 출발해서 고가 12% 종가 9% 하루에 한 10%에서 11% 정도의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는데 상한가를 못 갔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버렸다. 근데 요날은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상한가를 딱 가버렸는데 이런 상황이 꽤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더 갔는데 못 먹었네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메디아나도 제가 신고가 계속해서 추적한 끝에 결국엔 이렇게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을 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아나에 대한 매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종목 직접 보시면 됩니다. 시간대 8시 45분에 진행이 됐고 8시 49분에 진행이 됐는데 두 종목 다 한 10% 정도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내가 뭐 장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딱 오셔서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격대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뭐 질문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다 답해 드리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종근당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 종근당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근당은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변경되는 부분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정말 임팩트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 입장 방법은 딱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는데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하루에 뭐 5%, 10% 이렇게 수익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메디아나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메디아나를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보고 있는지. 그렇죠? 제가 매수한 가격은 이 얘기를 드렸죠? 8,100원이다. 저는 8,100원에 매수를 했고, 그렇죠? 그 가격대는 자 정확히 요날 제가 매도한 날에 고가 부근에서 다시 매수한 겁니다. 8,100원. 그렇죠? 내일 뭐 이틀 동안 약세를 보였으니까 내일 시가에 어느 정도 뭐 갭이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 싹 다 무시하고 8,100원에 잡았을 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디까지 내가 볼 것인지는 요 내용입니다.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려면 즉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왜? 리스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를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오늘 8,100원에 잡은 근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요. 돈 안 받아요. 단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 내용까지도 제가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디아나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내가 매도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놓고 뭐 장중에는 제가 항상 그 소통방에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셔가지고 돈 벌어 가세요. 그리고 주식은 진짜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